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서울의대 교수 조비룡입니다. 세계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유방암입니다. 국내에서는 갑상선암 다음으로 여성에게 흔한 암인데요. 한국유방암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본을 앞지르며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유방암 발병률이 크게 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 병원의 유방외과의 한원식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네. 암 중에서도 유방암을 흔히 선진국형 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발 도상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에 유방암이 훨씬 많은 게 가장 확실한 이제 증거죠. 암 유방암 선진국형 암이라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이게 세계 지도를 그려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 소득하고 유방암 발병률이 거의 아마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8명 중에 1명이 평생 유방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별로 유방이 없다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급격히 유방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선진국형 암이 많아지는 거에 한 증거가 되겠고요. 이런 것은 어떤 이제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그 유방암의 발병 원인이기 때문이고요. 네.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단이나 비만이나 또 뭐 늦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거, 또 초경이 빨라지는 거, 호르몬을 이제 복용하는 거, 이런 게 다 증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로 서구적인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형 또는 서구형 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제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잘 살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방암 발생률이 2012년에 인구 10만 명당 52.1명이고요. 일본이 51.5명으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앞선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이런 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사회 문화적 어떤 생활 서구화 그런 게 그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진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검진을 많이 할수록 사실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네. 조기 발견이 많이 되고 네.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뭐 검진 사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많이 돼서 그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국보다 오히려 그 유방 검진율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방암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이제 더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60대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0대 환자 전체의 20%가 이미 유방암이 발병한다든지 이렇게 서양에 비해서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요건 약간 맞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있는데요. 30대, 40대 이제 젊은 사람의 유방암이 많은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그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의 특징이고요. 근데 사실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더 비율이 이 아시아 내에서도 높고 또 서양에서 낮은지는 잘 사실은 모릅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방암이 막 증가하면서 이런 젊은 사람 유방암도 같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비율, 그러니까 전체 유방암에서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사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서양의 어떤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뭐 50대, 60대 나이 많은 층에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유방암이 생활 습관, 서구식 생활 습관과 이제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식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런 최근 우리나라의 이제 식단의 변화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식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식단하고 사실 암하고의 관계를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걸 이제 어떤 무작위 임상시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거의 불가 네.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과거의 그 후향적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지방 섭취하고 유방암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높은 칼로리 섭취가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낮춘 그런 식단이 이제 유방암 발병을 낮출 수 있다라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부분, 칼로리가 많은 부분. 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인 운동 부족, 뭐 비만,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다 관련이 있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유방암은 여성들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이제 남성들에게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 남성에서의 유방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성들도 유방이 이제 작지만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드물죠. 네. 전체 그 암 빈도를 보면은 여성 유방암이 한 500이면은 남성 한 명 정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암이고 대개 이제 중년 남성에서 생기고 한쪽에 생기고요. 뭐 네. 치료나 예후나 이런 거는 여성 유방암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유방암의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유방암은 이제 그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암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대 가족이라고 해서 자매나 어머니나 여기 이제 유방암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 본인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게 가족성으로 발생하는 암 중에 유전자 이상이 있는 그런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려지는 이제 BRCA1/2 유전자였던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유전되고. 그런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잘 아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돌연변이가 있어서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그 가족성이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잘 알려진 것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런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유방암 검사를 좀 더 자주 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가족력 뭐 이런 걸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방암 검사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가족력이 뭐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었다든지 또 부모 저 어머님이 유방암이었다든지 그 특히 그 자매 중에 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렸다는 이런 경우에 더 빨리 그 검진 시작하면 좋겠고요. 네. 보통 뭐 40세부터 하면 되겠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네.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은 네. 좋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더 빨리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자주 네, 검사를 맞습니다. 하고 네. 가족력이 더 많거나 가까운 가족들한테 있을수록 위험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 뭐 그게 많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모유 수유나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요. 모유 수유 자체가 이제 어떤 유방을 그 암이 걸리는 거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정확한 기전은 사실 잘 모르고요. 네. 어쨌든 그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이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는 유방암 발병 확률이 약간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건 어떤 이제 효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게 그 유방암에 대한 이제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출산을 하지 않을수록 또 늦게 할수록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으로서는 빨리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고 그런 게 제일 좋겠죠. 예, 예. 유방암은 자가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일정 부분 가능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가 검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한 70% 이상은 본인이 이렇게 발견해서 오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검진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네. 보통 이게 뭐 통증이나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자가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아주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가 검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요즘 이제 유방 확대 수술을 받는 경우들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런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검진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약간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만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대개는 그런 경우에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넣게 되고 네. 이 유방 조직은 또 얇아지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대로만 하면 네. 네,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근 한국 여성에게서 급증하는 암, 유방암의 원인과 조기 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유방암의 보다 구체적인 치료법과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SNUH 건강톡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님, 저는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SNUH 톡톡.